/사진 등호 tvn 선다방 -가을 겨울 편 방송화면 캡처 선다방에서 유인나가 일곱 시남녀의 하트 소식에 부러워했다. 29일 오후 방송된 케이블 채널 tvn 예능 프로그램 선다방 -가을 겨울 편에서는 하트 소식을 날린 일곱 시남녀의 모습이 그려졌다. 5시가 거의 다 되자 다섯 시남이 선다방에 도착했다. 다섯 시남은 사업가이다. 이어 도착한 다섯 시녀는 약품 케이스 인쇄업체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다섯 시남녀는 긴장한 듯 물을 자주 마셨다. 둘은 횡설수설하기도 했고 주문도 깜빡하기도 했다. 커피에 이어 오늘의 간식인 선율, 율란, 우리나라 전통한과, 을 먹은 다섯 시남녀는 긴장이 조금이나마 풀렸다. 다섯 시남녀는 서로의 고향을 물었다. 다섯 시녀가 경기도 광주에 산다고 하자 다섯 시남은 자주 갈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좋다고 말했다. 다섯 시녀가 인쇄업체에서 일한다고 밝혔다. 다섯 시남은 인쇄 관련 일을 해본 경험을 해봤으며 현재 인테리어업을 한다고 말했다. 다섯 시남이 취미를 묻자 다섯 시녀는 야구 관람을 자주 한다. 두산 베어스 팬이다 라고 답했다. 이에 다섯 시남은 대전이 거의 야구 도시다. 많이 야구 보러 가서 그런지 손님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섯 시남은 예쁘셔서 커피숍을 하시면 잘할 것 같다고 말했고 헤어스타일도 잘 어울린다며 서로 칭찬했다. 다섯 시녀는 피부가 좋으시다. 다섯 시남이 출연 이유를 묻자 다섯 시녀는 연애를 한 지 조금 오래됐다. 같이 얘기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싶다고 말했다. 다섯 시남은 정말 예쁘게 인생 사진 찍어드리겠다며 당돌한 멘트를 했다. 시간이 다 되자 다섯 시남녀는 선다방을 떠났다. 약속 시각 30분 전 일곱 시남이 선다방에 도착했다. 일곱 시남은 홍콩에서 투자 분석가로 일하고 있다. 이어 도착한 일곱 시녀는 가방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다. 일곱 시남녀는 서로 사는 곳을 물어봤다. 일곱 시남이 홍콩에 산다고 밝히자 일곱 시녀는 2016년 여름휴가 때 홍콩으로 갔다. 친한 언니가 홍콩에 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일곱 시남이 이비사섬에 가봤는지 묻자 아직 안 가봤다. 기회가 되면 라고 말한 뒤 말을 흘렸다. 일곱 시녀의 솔직한 반응에 카페지기들은 놀랐다. 일곱 시남녀는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일곱 시녀는 자신의 브랜드를 해외에 알리고 싶다고 밝혔고 일곱 시남은 최종 경영자가 된 후 교육재단을 설립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곱 시녀는 나보다 한 살 어리시길래 어떤 분일까 궁금했다. 나보다 어른스러우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곱 시녀가 방송에 출연한 것에 후회하지 않은지 묻자 일곱 시남은 전혀 아니다. 선다방에 떠난 이후 일곱 시녀는 일곱 시남의 제안에 따라 같이 산책을 했다. 완전 좋다고 답했다. 이날 방송에서 결과가 공개됐다. 상대방과 정식으로 데이트할지 묻자 다섯 시남은 더 긴장한 것 같아서 일부러 대화를 주도했지만 마음을 잘 열지 않은 것 같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다섯 시녀도 노력과 배려에 감사하지만 대답할 틈을 주지 않았고 모임이 많은 것에도 부담을 느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일곱 시남녀는 서로 만날 의향을 밝혔다. 일곱 시남녀의 하트 소식에 유인나는 진짜 행복한 두 남녀의 얼굴을 마주했다. 나가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지금도 같이 있을 것이라며 부러워했다.